치아색의 브라인이 눈처럼 내리고 베타 한 마리가 싱크로나이즈를 하듯 춤을 추며 브라인을 먹고 있습니다. 어항 속에 지하세계를 만든 남자, 그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물생활TV의 물보입니다. 오늘은 어항의 지상과 지하세계를 나눠서 레이아웃하신 레이아웃의 천재분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어항인데요. 정말 지하와 지상이 나눠져 있죠. 지저분하게 자란 수초를 자르는 남자. 전체적인 모습이 영화 CG가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차 한잔하며 물멍하기도 딱이죠.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즐기듯 위아래로 이동하는 베타가 즐거워 보입니다. 지하세계의 눈처럼 브라인이 쏟아지고 베타가 춤을 추며 아주 맛있게 먹습니다. 지하세계에 떨어진 브라인 시림프들은 빛을 찾아 위로 위로 헤엄칩니다. 너무나도 잘 먹는 베타를 보니 괜시리 뿌듯해집니다. 역시 브라인은 물생활의 마약입니다. 이 어항의 주인은 저희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신 회색벌레라는 분입니다. 금손 중에 금손으로 매니아들 사이에서 이미 유명하신 분이시죠. 저의 더빙 목소리가 방해될 만큼 정말 아름다운 장면들입니다. 회색벌레님은 소소하게 유튜브도 하시는데 이 지하세계 어항 말고 동굴어항을 만드시는 과정을 제 영상에서 직접 설명해 주신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영상 제보해 주신 회색벌레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저는 먼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고 복 보내세요. 물보. 어항 세팅 165일. 오늘은 저번에 빼기로 한 수초벽을 빼려고 한다. 그동안 바빠서 미루다가 이제서야 빼게 됐다. 먼저 너무 많이 자란 붕어마름부터 정리했다. 그리고 수초벽을 바닥이랑 분리시켜준다. 이번엔 숨을 공간이 있는 동굴을 만들었다. 먼저 촉촉함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랩으로 감싼 뒤 시간이 날 때마다 물을 뿌려준다. 2주가 지나고 수초가 잘 붙었다. 어항에 넣어놓고 보니 초등학교 수학여행 때 본 어느 왕의 무덤이 생각난다. 시간이 지나고 수초가 풍성해지면 멋있어질 거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시간이 지나도 별로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했다. 제일 강한 녀석이 벌써 동굴을 차지했다. 마음에 드는 모양이다. 원래 어항에 있던 두 마리가 쓸 것 같아 보여서 암컷같이 생긴 한 마리를 더 넣었다. 이 녀석이다. 다른 애들보다 아직 크기가 많이 작다. 새우가 많이 놀란 모양이다. 혹시 새끼가 태어나게 되면 저기서 키워줬으면 하는 게 나의 바람이다. 원래 나의 손만 보면 졸졸 따라왔었는데 최근에 교류가 없었어서 그런지 나를 잊은 모양이다. 하지만 조만간 다시 친해질 것 같다. 다음 영상에서는 조금 더 풍성해진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음) 찍어볼까요? 아, 궁금하다. 근데 저도 살짝 궁금했어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뭐또 하는 거요? 예. 그냥 이걸로 근데 빼시는 거 아니에요? 다리가. 아니, 똥청소만. 아, 똥청소를 먼저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똥청소를 먼저 네. 짧게 치고 네. 나가고 네. 그다음에 환수는 이제 타공한 걸로. 아. 배수만 하면 똥청소가 네. 안 되니까 네. 똥청소를 아. 일일이 또 해줘야 되고. 아, 지금 연결된 거예요? 네, 된 거예요. 아. 그래서 이렇게 똥청소를 매일 하고 있어요. 아, 이게, 이 검은 선이 그러면은 이게 모터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네. 모터가 세야겠네요. 그럼 이 정도 길이를 감당하려면? 좀 그렇죠. 모터가 좀 센 걸 써야죠. 네, 여기 또 치면 애들 올라오니까. 아, 이렇게 한번 치고. 네. 그래서 예, 구피 같은 경우는 위로 뜨게 하고, 그 다음에 밑에서 똥을. 밑에서 이 똥을. 그래도 이게 네. 어항 하나 네. 똥 청소하는데 네. 시간이 30초? 네, 많이는 안 걸리죠. 네, 30초에서 길게는 1분 네, 그 정도 걸려요. 저도 궁금했던 게 저희 집 탱크 어항은 이제 그냥 빼면은 잔여물이 남거든요. 근데 저는 네. 피시팜은 아 이게 팁이 네. 있는데 네. 탱크 어항에는 안시가 네. 들어있으면은 아. 이 배설물이 눌러붙지가 않아요. 아~ 지금 보슬보슬하게 떠있죠. 이렇게 잘 빨리죠. 오~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안시가 네. 다 긁어놓는 거예요. 아 그래서? 네, 그래서 스크래퍼처럼 안시가 이걸 다 똥을 일으켜놨던 거예요. 그 차이구나. 네, 그래서 안시를 필수로 넣으시는 게 좋아요. 탱크항에는 저희가 그리고 오픈이 1시잖아요. 네. 게을러서 1시 오픈하는 게 아니고 네. 네, 200개 이상 이거를 네. 배설물 청소 매일 해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는 네. 오픈 준비하는 거예요. 아... 네. 근데 이제 이런 시스템을 해놓으면 네. 네. 진짜 편하죠. 그렇죠. 네. 근데 이런 것도 없이 수동으로 한다. 네. 전부 다 그러면 네. 아마 지쳐서 쓰러지지 않을까. 빨리빨리 끝나네요. 네. 저게 많아서. 이거 한 줄 몇 개야? 18개인데 네. 뭐 10분도 안 걸리죠. 처음에 이거 쉽지가 않으셨겠네요. 다 세팅하는데. 그렇죠. 이것도 얼마나 걸리셨어요? 처음에 세팅할 때. 아, 그건 모르. 아, 이거 공사하는데도 제가 직접 거의 다 했는데. 아, 배관 작업 어디 맡길 데는 없잖아요. 이렇게 하면 내가 없으니까. 네, 직접 다 하시고. 네, 직접 하는데 네. 이 많은 거를 다 하고 나서 이제 뭐 잘못되면 안 되니까. 예. 네. 뭐 한두 개씩 사가지고 아, 다 연습하고. 사모님 속 터지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저희는 뭐 이런 식으로 해요. 지금 한 줄 하는데 뭐 얼마 걸리는지 모르겠는데. 네, 얼마 안 걸려요. 18개 어항 지금 거의 다 했거든요. 하나당 30초. 뭐 네, 30초에서 1분. 길면 1분 안에 거의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근데
배설물 청소 끝났잖아요. 한번 붙여주세요. 네. 끝에서부터. 아, 이렇게. 잘 됐나? 네. 깔끔하게 됐죠? 네. 깔끔하게. 이렇게. 한번 쑥, 한 줄 다. 네, 한 줄 다. 마시고. 네.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요런 거 하느라고 이제 오후에 PC방이. 네. 아, 그리고 참, 저. 네. 산수할 때. 네. 또 이제 주의할 점이. 네. 이 사이펀 같은 거에도. 네. 물고기가 아픈. 네. 어항들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담궜다가. 네. 다른 어항에 담그면 안 좋아요. 아. 전염이 될 수 있어요. 아. 그럴 때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되게. 네. 락스어항이 있어요. 락스어항이요? 네. 락스 락스타노. 아, 네. 아, 여기다가. 여기다가 소독. 아. 하고 들어가요. 네. 그러네요. 사이펀 통해서 전염될 수도 있어요. 전염될 수도 있죠. 뜰채도 그렇고. 그러네요, 맞아요. 항상 소독하셔야 되고. 아. 그리고 이제 여기 뺐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 대관. 이게 너무 보고 싶었어요. 아. 대관 이거. 네. 너무 보고 싶었어요. 정말. 이렇게 하시고. 네. 메인 배관이 있는데. 네. 메인 배관을 이제 열어주고. 아, 여기 메인 배관. 네, 메인 배관. 아. 그리고 각각 어항마다 밸브가 있어요. 예. 네. 이걸 안 해놓으면. 네. 물이 섞여요. 아, 물이 섞여요? 네. 오. 각각의 밸브를 꼭 잡아주는 게 포인트. 물이 섞이지 않게. 그리고 나서 이제. 예. 네. 열어주기만 하면 돼요. 아, 이렇게 세로로. 네. 열어주면. 물이 지금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빠지죠. 오. 아. 예. 네. 그러면 여기 지금, 여기, 이 높이까지만 딱 빠지는 거네요, 물이. 지금 설정해놓으신 높이까지. 그렇죠, 예. 네. 아. 저 파이프를 길게 하면은. 네. 뭐 20% 30%도 할 수 있고. 아. 아래로 돌리면 더 많이 할 수 있고. 아. 보세요. 이렇게 돌리잖아. 그러면 완전 90% 80% 여기 한 90%까지 다 되는구나. 네. 근데 이제 보통 50%로 세팅을 해놨거든요, 초반에. 여기 빠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배관을 열어놓고. 네. 다른 쪽을 또 청소하는 거예요. 아. 아까 말씀드렸지, 하나인데 1분 30초 걸리면 이거 계속 물까지 다 빼면서 하면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려요. 아. 이거 까먹어가지고. 아, 여기 어차피 까먹어도 상관없구나. 상관없죠. 여기는 설정된 물건까지니까. 진짜 잘 걸렸다. 아, 저희 집은 여기 밑에 해놔가지고 까먹어가지고 어느 보면 바닥에 타공하면. 예. 물 다 빠져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켜보고 서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안 지켜보고 서 있어야 돼. 야, 신세계네. 하나 쓰고 오버플로우 하나 쓰면 두 개 들어가니까. 오. T로 연결해서 하나 쓰고 하나 쓰고.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이쪽으로 나오세요. 진짜 아무나 못할 것 같은데. 아니, 뭐 막상 알고 나면 별거. 네. 없어요. 근데 이제 알기까지가 힘든 거죠. 그럼요, 이거 어떻게 생각해내요, 이렇게. 네. 그리고 이제 틀어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열어줘. 아, 이렇게. 네, 그럼 저 아까 모터 틀었잖아요. 예. 네. 그럼 이제 물을 빠는 거예요. 지금 이거 빠지는 거예요? 빠지고 있죠. 빠지고 있죠. 지금 아직 이제 시동 걸리죠. 소리 나죠. 얘네 루틴은 모터 블랙인가요? 예. 네. 핑크. 그러네요. 네, 많이 나죠. 한번 찍어주세요. 핑크 색깔도 많이 나네. 제가 따로 선별을. 아, 선별하신 거예요? 네. 이렇게. 예. 요거는 이제 50%에 설정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딱. 네, 아직 그렇게. 요거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네. 지금 요거 이렇게 열어놓고 다른 일 좀 봐도 돼요. 그러네요. 그럼 꺼지면은. 네. 모터가 공회전만 하고 그냥 있는 거지. 네. 다음 거 할 때 또 빨거든요. 힘이. 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켜보고 서 있을 필요가 없다. 아, 네. 전 일부는 스위스 학교로 했는데. 네. 그거 꽂아놓고 딴 거 보고 있다가 아빠지. 진짜 많아요. 네. 네. 전화 오고 그러면은 막 물 받다가도 전화 오면은 이거 물 넘쳐가지고 난리. 맞아요. 와이프한테도 산수할 때 말 걸지. 네. 말라고. 자꾸 물러가지고 지금 빠져. 많이 금방 빠졌죠. 예. 네. 네. 처음에는 저거인데 이제 저거. 네, 속도 붙으니까 빠르죠. 순식간인데요? 1분도 안 걸릴 것 같은데. 네. 끝났죠. 네. 이제 여기 소리 나거든요. 알람도 돼요. 저기 봐봐요. 여기서 멀리 있어도 이 소리 들으면 알람 잠그러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물 다 빠지면 시동 꺼지잖아요. 꺼졌잖아요, 이제.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무동력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옆에 거 시동 걸려면 입으로 빨아야 돼요. 아. 근데 얘는 잠궈. 잠그고 다시 열어줘. 모터 힘이 있으니까 또 끌어당겨. 그럼 다시 또. 와. 대단하시다는 말밖에 안 나오네요. 역시 사람이 머리를 써야 된다는 말이. 그렇죠. 이런 거는 가정에서도 할만하죠. 그러니까. 술 먹고 하는데 너무 힘들어. 아, 물은 빼줘야 돼. 똥 청소는 안 하더라도. 예. 그러면 이거, 아, 좀
쇼파에 기대 있으면서 이것만 열어주는. 그죠. 그러다 소리 나면 또. 소리 나면 또. 하고. 아니, 두 개씩 열어놓고. 예. 좀 느리지만. 아, 예. 두 개, 세 개 열어놓고. 빠지게 한 다음에. 그니까. 옆에 거 가면. 딴 거 하고 있다가. 그렇죠. 지금 저희도, 제가 예. 손이 자유롭잖아요. 맞아요. 손가락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이렇게 되게. 대화도 편하게 하면. 그 전화도 하고. 영상도 보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돼요, 얘는. 소리가 딱 알람을 치네요. 알람 나오고. 아, 얘는 그래도 많이. 기니까 많이 빠진 거고. 아, 조금이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편하네. 얘네 한 손은 이렇게 하고, 타공은 이렇게 하고. 쭉 열어놓고. 예. 요거 뭐 따로 사고 난 적은 없으시죠? 하시다가, 자동화에서 하시다가. 사고가 날 일이 없죠. 시스템화 돼 있으니까. 네. 아. 저기 보시면, 네. 이제 끝에서부터 다 빠지죠. 아까 빼놓으신 거 저기요? 네, 여기부터. 네. 우리 얘기하는 동안에. 아, 딱, 여기까지 빠졌네. 안 빠지고 있죠. 금방이다. 금방이다. 이러니까 환수를 자주 하시지. 네. 이게 유지인지. 밤일. 네. 밤일로 해서 키울 수 있는 장소. 그 궁금한 게, 근데 이렇게 하잖아요. 네. 물새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죠. 아, 어느 정도 나와요? 물새, 제가, 네. 정확히는 지금 잊어버렸는데, 그래도 한 25, 30만 원 나올 때 많이 나와요. 저희 이틀에 한 번씩. 이거 이틀에 한 번씩 항상 하니까. 여기도 뭐 누가 샤워를 하거나 세탁기 쓰는 것도 아니고, 순수 이거물로만 네. 이렇게 해서 해주시니까, 고기가 관리가 되시는 네. 거죠. 딱 이렇게 여유있게 딱 팔짱 끼고, 이게 시스템화 돼 있으니까. 네. 아,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머리를 쓰셔야 됩니다, 진짜. 그러고 이제 다 되면 잠그고 볼짝 열고 네. 또 하고 다시 채우고. 네. 이쁘잖아요, 지금. 이쁘잖아요. 일단 아, 저는 저희 와이프가 물고기를 좋아하게 될 줄 몰랐는데. 아, 그게 너무 진짜 기쁘네요, 저도. 네. 그때 오셔가지고 네. 너무 행복해하시는 모습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다 빠졌어요. 환수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하시질 않아요, 피시평. 사람이 하죠. 사람 손가락이 하고, 예, 나머지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다시 또 잠그시고, 이렇게. 아, 뭔가, 재밌는데요? 재밌어요? 예, 매일 하면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지금 하시는 거 보니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다 뺐다고 치고, 네. 네, 전체 다 받는 거죠. 아. 네, 이러면은, 오늘, 네. 한수는 끝. 끝! 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오늘, 피시팜, 한수를 어떻게 하는지, 피시팜 이렇게 완전 자동화 해가지고, 한수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또 직접 보실 분들은, 우리 또, 피시팜 오셔서, 보시고 유명한 이제 과밀항들도 직접 보실 수 있으니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좋은 하루 되시고 폭발하세요. 물보.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물생활TV의 물보입니다. 오늘은 제가 청주 전원주택 단지에 와 있는데요. 이곳에 마당 연못에서 구피를 키우고 또 집에 컨테이너 박스까지 들여서 한국형 구피를 개발하고 계시다는 아린 해린 물방을 찾아왔습니다. 유럽형 통나무 주택이 너무 이쁜데요. 저도 이런 주택단지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린 해린님은 협력 카페도 많으신데 구피사랑 충북 열대어 모임, 광주 전라 열대어 모임, 그레이스 구피, 구피 플레이스 이렇게 협력 카페를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활동 카페도 홈달이나 뭐 한국 구피, 대열모 등등 정말 많은 활동을 하시는 분이라서 아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제 거의 도착했는데 너무 설레네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연못이 가장 궁금하네요. 여기가 아린해리님 물방인데 너무 예쁘죠? 저도 정말 이런 집 살고 싶어요. 들어가면 바로 이렇게 연못이 있어요. 풀이랑 잘 어우러져서 너무 예쁘죠?
연꽃도 있고 개구리밥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브로화를 설치하셔가지고 기포가 발생하고 있어요. 와 이쁘죠? 자세히 보면은 부피가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이 카메라에 잘 담길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세요. 있죠 있죠 구피들. 요 구피들은 5월에서 10월까지 키운 다음에 카페에 무료로 분양을 하고 계시다고 해요. 겨울에는 추우니까 그때는 못 키우고. 알이 내린 물방은 요 20피트 컨테이너에서 운영하시는데 이곳에서 한국형 구피들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진짜 많은데 규모는 뭐 2단 4자 축양장 4동 있고요. 2단 3자 축양장 4동 그리고 구피 아파트 6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관리를 정말 잘 하신다고 생각되는 게 어항 하나당 뜰지 하나씩 철저하게 쓰고 있어요. 정말 정석적으로 물생활을 하시는 거죠. 와 이쁘다. 진짜 많죠. 이 어항 시스템도 잘 돼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 관이 다 짜져 있는데 이 관으로 반자동 배수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시네요. 여기서 구피가 한 달에 몇 마리나 태어날지 궁금합니다. 진짜 웬만한 수족관만큼 시스템이 갖춰져 있네요. 역시나 제습기도 갖추고 계시죠. 습하니까 필수겠죠. 제가 얼마 전에 올렸던 피쉬팜 자동 환수 시스템처럼 여기도 이렇게 나름대로의 자동 시스템을 갖춰 놓으셨어요. 물이 자동으로 빠지고 물이 자동으로 나가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해놓으셨더라고요. 역시 시스템이 있는 분들이 물생활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러고 이렇게 열면 물이 이렇게 나가고. 신기하죠. 물 높이를 이렇게 위로 해놓으셨어요. 피시팜 사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 높이까지만 물이 빠지도록 설정을 해놓으셨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물이 쭉쭉쭉 빠지고 계속 빠지죠. 물이 빠지면 또 이제 볼탑을 통해서 물이 또 들어가고 위에서 이렇게 연결해서 들어오죠. 아주 간편한 환수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잘 보면은 그 뜰채뿐만 아니라 통도 개별 컵들도 다 개별로 두셨어요. 진짜 전문가다 라는 말밖에 안 나오는. 왼쪽에는 구피 아파트도 있고 아주 말끔하죠. 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세계 정상급 퀄리티의 구피를 보여드릴게요. 이 녀석은 알비노 크라운테일인데 알비노 플레드 크라운테일로 메라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올 초에 많은 분들에게 분양을 하셔가지고 국내 보급이 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저는 아예 처음 봤어요. 이 테일이 이렇게 된 녀석들이. 와 너무 이쁘죠. 신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 녀석은 다크 플레드 빛도살입니다. 이것도 직접 개발한 품종이시래요. 다크한 매력을 주려고 도살에다가 스팟을 일부러 넣으셨다고 합니다. 대단하시죠. 이렇게 개발하시는 게 쉬운 게 아닐 텐데 입양하신 분들 반응도 아주 좋았다고 해요. 와 이런 거 진짜 항상 받고 싶다 진짜. 이 녀석은 수입돼서 들어온 플라밍고 로즈 빅도살인데 도살이 진짜 어마어마하죠. 근데 또 개인적으로 암컷의 도살이 좀 아쉽다고 생각하셔도 그런지 직접 또 브리딩 중이시라고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만 해도 정말로 정상급 퀄리티인데 제 전문가들이 보시기에는 또 아쉬운 점들이 보이시나봐요. 이름부터 플라밍고 로즈 들어보지도 못한. 아주 정신이 없네요 밥 먹느라고. 이 녀석은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도 몇 번 소개시켜 드렸던 핑크키티입니다. 아쿠아마린 핑크테일의 약자죠. 다시 봐도 너무 이쁘죠. 이 핑크키티도 직접 키우고 계시더라고요. 역시 핑크키티가 왜 안 나오나 했는데 들어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그리고 이 녀석들은 핑크키티 같지만 핑크키티는 아니고 가장 최근에 수입돼서 들어온 마리나 알비노 핑크 실버라고 합니다. 여기도 지금 브라인을 많이 넣어놔가지고 애들이 이제 지느러미랑 기타를 쫙 피고 맛있게 먹고 있는데 핑크키티랑은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녀석은 블루 아이보리 모자이크 하프문 리본으로 수입한 개체라고 하는데 무슨 옛날에 네덜란드나 이런 뭐랄까 그 오래된 고급 그릇 같은 데 있는 무늬 같은 그렇지 않나요? 특히 암컷보다도 저 수컷의 무늬가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아 이런 색깔의 커피가 나올 수도 있구나. 이 녀석은 라줄리 풀블루라는 녀석인데 핑크 구피를 만들기 위해서 입양한 녀석이라고 해요. 지금 이런 구피들만 봐도 정말 다양한 개체들을 브리딩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에다가 이런 고급 개체들을 보급을 하는 역할까지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임무가 막중하네요 진짜. 이 녀석은 알이 내린 물방과 오랜 기간 함께해온 녀석인데 골든 플레드 빅도살이라고 해요. 옆에 트로피 보셔서 아시겠지만 구피 박람회에서 금상을 수상한 개체입니다. 어때요? 금상 탈만한가요? 아주 새빨갛고 도살도 너무 이쁜게 진짜 대상감입니다. 이건 이런 구피를 보게 해주셔서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이 친구는 이름이 좀 긴데 알비노 토파즈 블루 숏바디 빅도살 스왈로우입니다. 다시 알려드릴까요? 알비노 토파즈 블루 숏바디 빅도살 스왈로우인데 바디를 짧게 만들어가지고 좀 숏바디 타입으로 해서 안정감 있게 나온 녀석들이에요. 와 꼬리가 너무 이쁘죠? 화려해가지고 만화 영화에 나오는 캐릭터 같아요. 이 녀석은 다크 플레드 크라운 테일인데 알비노 크라운 테일을 가지고 만들어낸 구피라고 해요. 역시나 이 꼬리가 흔히 볼 수 없는 꼬리 타입이죠. 얼핏 보면은 뭔가에 뜯긴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원래 이렇게 종을 개발하셔서 키워내시고 계시다고 해요. 여기도 지금 애들을 먹이를 줘가지고 아주 활발하게 먹고 있죠. 이 녀석 이름도 좀 어려운데 알비노 플라밍고 레드 빅도살 로즈라고 합니다. 이제는 이름을 들어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를 아리네린 님은 다 이걸로 기억하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는 못 외우겠는데요. 이거 너무 이쁘죠? 이것이야말로 진짜 눈호강하는 그런 컨텐츠가 아닌가 싶어요. 쉽게 볼 수 없는 개체들이니까 영상 통해서라도 많이 보세요 여러분. 이 녀석은 하프블랙 레드 빅도살 로즈인데 최근에 해외 브리더 분이 저한테 보내준 영상에서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저는 그거 보고 합성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거 보니까 진짜네. 마치 구피가 지금 카메라 앞에서 약간 자랑하듯이 도살을 쫙 펴고 있는데 장미꽃 한 송이를 보는 듯한 그런 퀄리티네요. 이 녀석들도 얼른 번식을 많이 해서 많은 분들한테 보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보라 진짜. 이 녀석은 핑크레드 프린세스인데 알비노 모스코 핑크레드 테일의 유전자명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핑크레드 프린세스로 장명한 아이라고 해요. 몸통에 핑크 발색이랑 코랄레드 발색의 테일이 너무 인상적인 최신작의 그런 구피라고 합니다. 이제는 정말 말도 안 나오네요.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그런 구피들이 아닙니다. 이거는 진짜 작품입니다. 작품. 너무 이뻐요. 이 녀석은 해외에서 핑크 구피를 접한 다음에 바로 작업에 들어간 구피 중에 가장 빠른 속도를 내고 있는 구피라고 하는데 알비노 모스코 핑크의 유전명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지금은 그냥 뭐 한국형 핑크, 코리안 핑크라고 부르고 있는데 좀 있으면 이제 장명을 해서 새롭게 또 소개시켜 주신다고 하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핑크키티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이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리는 색은 루티노 브리딩에서 처음 소개하는 품종이시래요. 루티노 모스코 코랄 레드테일인데 내년 상반기 정도에 출시할 아주 영롱한 아이라고 합니다. 코랄 레드테일은 코랄 레드 발색을 뜻한다고 하는데 정확히 코랄 레드가 어떤 색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색이라면 정말 이쁜 색이네요. 조살도 엄청 크고.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어요? 아리네리님은 브리딩의 주제와 목표를 가지고 계속해서 발전하시면서 정확한 목표가 있으시대요. 한국에서 개발된 구피가 수출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시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저도 앞으로 기회가 되면 아리네리님의 구피 자주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폭발하세요. 물뽀! 물뽀!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물생활TV의 물뽀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요즘 물생활용품 중에 가장 핫하다는 미니 선풍왕 상품명으로 모모탱크 리뷰 영상입니다. 리뷰 영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예전에 수이사쿠 리뷰 영상 찍었다가 너무 노잼이라서 지웠었거든요. 그러다가 요즘 이 미니 선풍왕이 핫하다고 해서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선풍왕 하면 엄청나게 큰 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초미니로 나왔대요. 이게 진짜로 괜찮은지 실효성이 있는지 한번 리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보여드릴 게 있는데 저희 스마트 스토어에 부진 재고 3대장이 있거든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나노탱크입니다. 이 나노탱크 이뻐 보여가지고 이렇게 자동 환수된다고 해가지고 여러 개 이제 떼와가지고 팔려고 올려놨는데 지금까지 한 개도 못 팔은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히트탱크. 이 히트탱크도 박스 단위로 여러 개 사면 싸다 그래가지고 여러 개 사왔는데 아 한 네다섯 개 팔았나? 와이프한테 쌍욕 먹고 있습니다. 요것도 부진 재고고요. 자, 그 다음이 베타 침대. 이거 진짜 심각해요. 이거 한 150개인가 200개 사왔는데 한 3개 판 것 같아요. 지금 한 190 몇 개 남아있을 거예요, 집에. 큰일 났습니다. 요게 최악의 부진 재고죠. 요 부진 재고 3대장 정말 큰일 났습니다. 왜 안 팔리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자, 박스가 요렇게 있습니다. 아주 깔끔해요, 디자인이. 한번 안을 열어볼게요. 다 뜯었는데 제가 이거 좋아했던 게 이 밑에 공간에다가 핸드폰을 놓고 볼 수가 있더라고요. 물멍하면서 이렇게 유튜브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핸드폰 놓고 볼 수 있도록 디자인된 게 이게 제일 좋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천장에는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은 조명 버튼 같은데 한번 볼게요. 그리고 밑을 열어보면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전선도 보이고요. 그리고 모터도 보이고 망도 보이고 하는데요. 사실 조립 방식이 어렵지는 않아요. 매우 쉽기 때문에 빨리빨리 보여드릴게요. 단순한 원리예요. 그냥 모터로 물을 빨아들이고 그 다음에 위로 물을 올리고 뭐 이런 간단한 원리이기 때문에 필요한 게 몇 개 없습니다. 지금 상자에 있는 거는 전원 어댑터예요. 모터에 전력을 넣는 그런 어댑터거든요. 그리고 이 천장에는 조명이 설치가 돼 있어요. 조명 색깔도 너무 이뻐요. 한번 보세요, 이따가. 이렇게 해서 안에 여과 역할을 할 스펀지랑 솜도 넣었고요. 그 다음에 모터도 넣고 하나씩 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물을 넣을 건데 물을 넣을 때 조심하셔야 될 게 여기 높이 표시선이 있어요. 그 표시선까지만 부어야지 안 그러면 이게 넘쳐버립니다. 그러니까 빨간색 표시선까지
부어주시면 되고요. 저는 미리 받아놨던 물을 부어줍니다. 그리고 위에 어항에도 물을 똑같이 부어줄 건데 여기도 역시나 표시선까지만 물을 부어줘야 돼요. 빨간색 물로 표시가 돼 있어요. 거기까지만 물을 부어주면 됩니다. 물을 다 부어줬으면 이제 모터 어댑터를 꽂아서 물이 돌도록 하면 됩니다. 자, 물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 보이시나요? 이렇게 쫄쫄쫄 소리 나죠? 물이 돌고 있어요. 지금 밖에 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물이 돕는다. 일단 그리고 뚜껑도 한번 덮어볼게요. 이제 뚜껑까지 한번 덮어줘 볼게요. 보이시죠, 조명? 자, 이렇게 해서 베타까지 넣어봤습니다. 사실 요 녀석은 지금 약육 중인 녀석인데 잠깐 쉬는 타임임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지금 회복 중이니까 금방 나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모모탱크 조립 과정과 베타까지 넣는 걸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좀 어떠세요? 일단은 장점이라고 하면 깔끔한 디자인과 이렇게 썸프가 가능하다는 거, 여과력도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고, 단점은 베타 외에 생물을 키우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는 그런 단점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크기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근데 베타를 키우기에는 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에 수경식물까지 키울 수 있다는 장점도 있겠네요. 저는 여기다가 구피 치어를 좀 키워볼 생각이에요. 이게 잘 키워질지, 그리고 좀 빨려 들어가지 않게 따로 작업도 좀 프리필터 같은 걸또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하고, 어쨌든 제가 키워보고 리뷰를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가 추워요. 작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백전병도 조심하세요. 물뽀! 물뽀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물사냥 TV의 물뽀입니다. 오늘은 어디 가고 있냐면요, 그 아내가 웬일로 그 키우고 싶은 구피가 있다고 해가지고 PC팜에 가고 있습니다. PC팜 영상 보다가 그 내슈아 그걸 좀 보고서 꽂혀가지고 그거 분양을 받으러 지금 가고 있는데 이쁜 애들로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아, 네, 저는 지금 구피를 사러 가고 있는데 그 제가 키우고 싶기는 해요. 근데 이제 저희 생활비 통장이 아니라 이제 남편 용돈으로 구매를 하러 간다는 점, 이거를 조금 강조를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또 카메라를 켜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니, 자기가 키우고 싶다면서 내 용돈으로. 어, 그만 왕 늘리지 마. 아니, 왕 늘리지 마.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예? 알겠습니다. 일단 가시죠. 출발. 자, 여러분, 아내랑 물고기 보러 왔는데 과연 무슨 물고기를 보실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구피야? 어, 이거 다 구피지. 구피가 엄청 큰 거란 말이야. 그지? 엄청 크지? 루티노 모스코블레. 와, 붕어라고 해도 믿기는데? 종어 같아, 얘는. 다 오빠, 응? 오빠 용돈으로 하는 거 맞지? 어? 내 용돈이라고? 오빠 용돈으로 하는 거 맞지? 어, 일단 골라봐, 일단 골라봐. 그러니까 오빠 용돈을 하는 거 맞는지 난 물어보는 거야. 아, 내 용돈? 어. 일단 골라보자. 이거 다 커요, 근데. 와. 진짜 크지? 내슈어? 응. 그때 사장님이 새싹은 키워야 된다고 했나? 응. 이뻐? 응, 이쁘다. 네네. 엄청 이쁜데? 오빠. 어? 오빠는 못 키우고 싶다. 나 다음 주에 할 텐데? 아, 그건 키우고 있으니까 추가하고 싶은 거. 아, 추가하고 싶은 거? 어, 어항에 들어오고 싶어? 예? 난 얘도 이쁜 거 같아. 아이비노 스코블레. 아, 그치? 우리 집에 있는 애들의 아이비노 버전이네. 색깔이 약간 이런 색깔 좋아하는구나. 그런가 봐. 비슷하네, 색깔이. 얘도 이쁘긴 하다. 색색이.
약간 이렇게 하니까 물 속에서 씹는 것 같아. 어, 너무 예쁘다. 밥 먹자. 오빠. 어? 뭐 데리고 갔지? 잘 골라봐. 그래서 탈락. 자, 여러분 뭘로 키울까요? 어디든. 내수화가 보자. 문자 투표로 주세요. 예? 010에. 오빠, 어. 이거 둘 중에 하나 키우자. 어떤 거? 아, 이거 둘 중에 하나? 응. 아, 많이 바뀌었어? 응. 아, 이걸로. 앞으로 볼래, 봤을 때? 응. 아. 어, 맘대로 해. 요게, 요게 제일인 거? 어. 아. 그래서 일단 요거는 이제 생활비로 하는 건가? 아니, 오빠 용돈으로. 아, 내 용돈으로? 응. 아. 오빠 용돈으로 하는 거니까 한 다섯 쌍 가져갈까? 어? 어. 근데 자기가 키우고 싶은 거 아니었어? 그럼 어항 다시 갖다 놓던가. 자, 두 쌍, 두 쌍? 두 쌍, 두 쌍으로 갈까요? 어. 그럼 아쿠아 마린 두 쌍, 알비노 하프 블랙 화이트 두 쌍. 오케이? 응.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래. 오빠, 우리는 안씨 취업 못 받아? 안씨를 키워야 취업 받는 거 아니야? 우리 안씨 키우잖아. 안 키우는데? 우리 꼬리 키우잖아. 아, 맞다. 꼬리. 안씨도, 안씨는 이제 이런 산란상이 있어야 여기 더 멋있다는데? 산란상? 아, 저런 동굴구. 머리. 저 안에 들어가서. 지금 안에 들어가서 뭔가 혼자 있는데? 아 이제 방문하시는 분들만 아 그렇게 알고 이제 사가시는 거죠. 근데 진짜 예쁘다. 예뻐요. 노들 뽑을 때 그럴까? 이거 없애야 될까? 이거 어떻게 거실에 이런 애들 드는 게 또 이거 어 이뻐요 이뻐. 어때? 어 이뻐. 아 진짜 잡지 하나 없네요. 응. 여기 어머니는 다 이쁘다. 응. 근데 다 잡티 없이 다 이뻐요. 어, 좋아요. 이뻐요. 와, 진짜 이쁘다. 근데 어떻게. 잡아보니까 틀리죠. 네. 그냥 있을 때랑. 물고기가 아닌 가짜 같아요, 가짜. 오, 이뻐, 이뻐. 얘네는 암컷도 수컷 같아요. 맞아. 워낙 이쁘니까. 그죠. 암컷도 화려해. 시림포 이제 먹이실 네. 때 보면 네. 윗지너미를 잘 세우거든요. 그때 보면 또. 엄청 예쁘게 보이고. 아... 여러분 집에 도착했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내슈와 새쌍 분양받으러 갔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다 뭐냐면 하나씩 일단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갑자기 저희 와이프가 폭주해가지고 구피 뭐 관심도 없더니 이렇게 다 충동구매를 해버렸어요. 참고로 제 용돈으로요. 30 몇만 원짜리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예 그렇게 결제를 하고 왔습니다. 근데 뭐 PC방 개체가 워낙 좋아서 정말로 안 살 수가 없더라고요. 저희 집 이제 축양장 비는 축양장들이 있고 물도 많이 잡아놔가지고 거기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피들을 어항에 넣었는데 지금 보시는 거는 HB 화이트 아 알비노 HB 화이트요. 이렇게 날짜도 써줬어요. 환수한 날짜 써가지고 보는데 애들 자태가 진짜 이쁘죠. 몸 전체가 반짝반짝 거리는 것 같아요. 위에서 봐도 엄청 이쁘죠. 예, 개운죽도 넣어가지고 좀 암모니아 좀 흡수하라고 이렇게 넣었는데 애들도 지금 약간 임신한 것 같은 애들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골라서 아마 곧 얘네도 치어를 낳을 것 같아요. 너무 이쁘네. 또 그냥 HB 화이트랑은 좀 더 다른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꼬리랑도 약간 깔맞춤으로 해가지고 되게 이쁘죠. 시어 나오면 제가 또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개체는 아쿠아마린 블루인데요. 기존에 영상에서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너무 이쁘죠. 처음에는 애들이 반응이 좀 둔했는데 지금은 진짜 물강아지처럼 엄청 활발해졌어요. 색깔이
반짝이처럼 옛날에 셀로판지 같이 이렇게 이쁘게 된 게 좀 특징인데 한번 감상해 보세요. 그리고 이 녀석들은 분할어항에 있는 HB 화이트들입니다.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하죠. 사람 소리만 들려도 아주 막 야크리를 뚫을 정도로 엄청나게 활발해요. 얘네도 이제 환수한 날짜를 써줬고 이렇게 조명 아래에 두어서 식물들을 좀 넣어줬어요. 수경제 식물들도 넣어줬고 보면 가까이 보면 치어도 보이시나요? 지금 우측 상단에 오른쪽 위쪽에도 치어있고 치어들을 계속 나와주고 지금 초점이 잘 안 잡히는데 치어들도 꽤 있어요. 첫 번째 칸에도 많고 두 번째 칸에도 많고 지금 위쪽만 모여서 그런데 위쪽을 밑에를 좀 내려보면 치어들이 또 많이 숨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볼 때마다 치어 잡는 재미도 있고 브라인 신입을 주면 밑으로 떨어진 것들을 이제 치어들이 주워 먹는 거죠. 보이시죠? 점점이 치어들. 바닥재 조금 가려서 안 보이는데 스펀지어 가기 쪽에도 이렇게 점점점 있는 것들이 있고 지금 바닥재 쪽에도 약간 검은색 발색이 올라온 HB 화이트 치어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너무 귀엽죠? 이쪽에도 HB 화이트들이 있는데 여기서도 치어를 많이 나와가지고 그 다이소에서 파는 부화통에 치어들은 좀 넣어놨고 얘네들은 지금 이쪽 옮긴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약간 적응하는 기간이에요. 지금 좀 적응이 안 돼 있을 텐데 치어들 한번 보시면 여기도 한 20, 30마리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루바망 바깥쪽에도 치어들이 헤엄치고 있고 그래서 이쪽은 좀 브라인 시앰프를 좀 듬뿍해서 많이 주는 그런 어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어항은 루티노 모스코 블랙. 이거는 저희 와이프가 자기가 전담해서 기르겠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넷상 받아온 아이들인데 치어를 벌써 놨어요. 하루인가 이틀 만에 나와가지고 지금은 20마리가 이렇게 넘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거실에 두고서 집중 관리하려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원래 와이프가 자기가 직접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극진히 보살핀 덕분에 벌써 치어를 이렇게 많이 낳았고 지금까지 환수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아니 그 어차피 저는 집에 집사가 있는데 환수하는 집사가 따로 있어가지고 저는 관상만 하면 됩니다. 네.